우선 부천시 송내공원의 도롱뇽 첫 번째 편을 보십시오. 이번 두 번째 편에서는 도롱뇽 알주머니 근처에 있는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들을 다루겠습니다. 3월 19일에 도롱뇽을 연구하는 분들을 도롱뇽 웅덩이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알려주셔서 도롱뇽 알주머니 근처에 있는 알들을 계곡산 개구리가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롱뇽 알주머니들의 배치가 이전과 달라진 이유는 연구를 위해 그분들이 채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약할 때는 수면에 반사된 이미지 때문에 관찰하기가 힘듭니다. 바람이 불어서 수면이 많이 흔들리면 카메라 초점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9일과 10일에는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13일에는 몇 마리 보입니다. 아직은 올챙이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3월 20일에 올챙이가 헤엄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